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뉴욕 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게 네. 뭐 보합권에서 엇갈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증시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 증시입니다. 최근에 그쵸. 중국 증시가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그 수급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네. 외부적인 요인인 그러니까요. 뭐 초강력 산업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요번에 한 것은 이 사정에 가까운 아주 진짜로 고강도 규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산업 자체가 지금 흔들립니다. 사교육 같은 거는 지금 뭐 중국이 한 138조 되는데요. 이거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배달 산업 하는 게 115조 정도 되는데 완전히 이건 뭐 지금 이제 손 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산업이 중국의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 뭐 기조 변화로 인해서 네. 산업이 없어지고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하고 배달 산업 쪽에는 완전히 투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은 뭐 아 뭐 중국 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만 이것이 바로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달러와 엔화 강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이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또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가로 이제 뭐 투매해야 되니까 굉장히 급락을 했죠. 네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개미들은 야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네. 지금 1,351억 원어치를 지금 매수해서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순매수 1위가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한 7대 3 정도로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가 지금 7대 3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우리 홍콩의 ETF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들어가서 사시는데 네. 어떻게 맞을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견으로 봐서는 사교육과 배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갔는데 이거 한 커플만 들어가시면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산업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배달업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사교육은 뭐지? 지금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깔아놓고요. 여기 데이터 하나만 치면은 어디에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기업의 데이터가 아주 막강하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저런 데이터들을 갖고서 뭐 이 더욱더 이 민간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데 대해서 불만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리바바 친 이유도 똑같은 거고. 네네. 그다음에 엔트 그룹이 지난해 11월 달에 상장하는 거 폐지 뭐 상장을 못 하게 했죠. 등등을 봤을 때 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지금 완전히 옥죄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이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내년 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있는데 당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금 영구 집권에 대한 아주 완전히 기반을 확고하게 지금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주석의 어떤 권력 다지기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들은 더 강화될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다음번에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올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역시 뭐 데이터 기반이면은 어느 쪽일까요? 뭐 IT를 바로 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번에 규제 대상은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이요? 예,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컨센서스를 이뤄가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어디가 높고 어디가 그다음에 금융이 해야 되고 특히 금융 부동산 금융이 지금 뭐 부채 관계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네. 하나가
국민들이 한국 돈 5천만 원 정도는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를 지금 허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지금 사실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외부에 나가는 것들은 데이터들을 못 갖고 있는데 자, 5천만 원씩 국민 1인당 다 해외 투자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시면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정무적으로는 틀리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산업을 일단 장악하려는 중국 정부 당국의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지금 뭐 많이들 지금 넣으시는데요. 네. 요거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 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다음번 규제가 되는 이 산업이 어디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중국에 있는 증권관리 감독위원회에서 미국 SEC에 이제 또 서로 통화를 하고 또 IB들 모아서 또 회의들을 하고 하면서 네. 요 급락 사태는 막았습니다만은 하시래도 이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뭐 추가 규제 조치가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발걸음을 좀 느리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좀 정보를 주셨지만 지금 모든 나라 한국, 미국, 중국 다 PMI들이 지금 거꾸로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조업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보시면은 조금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까지 있어서 조금 느린 걸음이 중국 관련해서는 좋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투자, 최근에 중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다 보니까 중국이나 홍콩 쪽에 투자를 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